염색해라 조만간. 여러분 반가워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애니멀로 TV의 테드입니다. DK입니다. 소름 돋았어 지금. 지금 왜 이렇게 했냐면 요새 메가스터디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버릇됐네요. 아 죄송합니다. 나 지금 너무 예, 초등학교 대상이라 여러분 반가워요 막 이렇게 인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 이렇게 둘이 촬영이 오랜만인데 같이 촬영을 하는 게 지금 메가스터디 SBS도 있죠. 예, SBS도 예.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놀랐다. 약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릴 수 있겠다. 예, 예. 왜냐하면 또 옷도 지금 예, 엘리아이 때 입는 엘리아이 입는 옷이에요. 예, 옷이기 때문에 예 오늘 저희가 찍는 컨텐츠가 있죠. 예. 찍컨. 네. 네. 저희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나요? 몰라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열고 예전에 실물 요목이랑 실물 금붕어? 실물 개체도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 잠깐 중단한 상태였다가 다시 재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때는 저희가 왜 중단을 했냐면 저희 두 명이서 했거든요. 안 됐어요. 전화 받기도 힘들었고 촬영도 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딜레이도 했었고 예,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전에 실수를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담당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온라인 담당자? 예, 예. 계시고 전화를 하면 항상 받으실 겁니다. 예. 통화 중이면 다시 콜백을 하겠죠? 예. 예, 그럴 경우에 문자 남겨주시거나 하면 되고요. 예. 자, 저희가 예전에도 홈페이지나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면서 항상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게 연락 두절 그리고 느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저도 어이가 없어요. 예, 그 진짜 지금 21세기에 쿠팡 얘기해도 되나? 네. 예, 그런 거의 로켓 배송이에요. 뭐 다음 날 새벽에 와 있는데 근데 저희는 지금 너무 딜레이 했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많이 준비했어요. 긴 시간 많이 준비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피드백을 받아서 해결해서 온라인 담당자분도 계실 거고 직접 통화도 가능할 테니까 많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대박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겨울에는 이제 겨울 포장 배송이 받잖아요. 그렇죠. 겨울철 예. 보험 배송. 왜 그러죠? 막 뭐 핫팩도 들어가고 뭐 스트랩박스도 예. 하지만 예.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저희는 배송비 4,000원입니다. 아오. 네. 안 올리고? 네. 그리고 왜요? 하착하는 애들은 무조건 네. 정립을 할 거니까 아. 네 정립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사착이 되면 무조건 포인트 정립입니다. 근데 그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배송비는 따로 저희가 별도로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배송비 빼고 정립이죠. 네, 빼고 정립인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유튜브 프리미엄도 곧 오픈을 할 건데 여기는 뭐냐 프리미엄 이제 창을 열 거예요. 해서 수초나 생물이나 이런 것들 있죠. 뭐 물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벤트 형식으로 네 그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려야지 한 명씩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할인해서 살 수도 있게 그리고 프리미어 회원들이 원하는데 없다 품목이 없는 거는 일단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할인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네. 올려드리거나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카페를 주로 활용을 할 거예요. 유튜브 프리미어 관련해서도 그래서 카페가 좀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좀 저희가 활용을 해서 소통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종합몰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합몰? 종합몰인데 네. 생물에 좀 더 특화된 그런 몰이에요. 예를 들면 수초, 네. 새우, 열대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붕어 실물 개체를 할 거고요. 큰 것들부터 이런 것도 하고 유목도 할 거고 한데 이런 실물들은 제가 픽을 할 겁니다. DK 초이스. 네, 그거 좀 지워주세요. 지금 지운 거예요. DK 초이스. 아, 나 진짜. 네, 제가 이름 넣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이거. 관종이라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다 픽을 하고요. 예. 사진으로 봐도 이거 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픽을 할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일단 실물 개체들은 그렇게 할 거고요. 물건들 다 있겠죠. 예. 어항이나 이런 거 싹 상세한 건 뭐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이제 사이트를 잠시 보면서 왜 혼자 커피 두 개예요? 이거? 예. 갑자기 지금 물어본다. 아니 그러니까 왜 두 개예요? 저는 하나만 사주고 이거 하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이거는 따뜻한 카페라떼. 알겠습니다. 둘 다 먹고 싶어서. 자,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합니다, DK가. 네, 자기 것만 두 개 사고, 저는 하나. 네. 물어봤어요. 자, 홈페이지 보면서. 물어봤는데, 정정합시다. 물어봤는데. 아니, 홈페이지 저는 보면서. 원래 이렇게 먹거든요? 아니, 말도 안 돼. 두 개 다 먹고 싶으면 그냥 먹어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댓글로 이게 누가 맞는 건지 한번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참, 진짜. 자, 홈페이지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볼게요.
자,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인데 저희는 일단 PC 버전 기준으로 PC 버전 기준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체 메뉴가 있고 조금 시안성이 좋겠어요. 구피, 플래티, 몰리, 카라신과, 잉어과 이렇게 해서 딱 클릭하면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했고, 예를 들어 구피를 눌러볼게요. 가면 또 상세 페이지에 구피 안에 들어가면 입문용 구피, 중상급용 구피, 스리랑카 구피 이렇게 있는데, 입문용 구피를 한번 누르고 레드 드래곤 구피가 있죠. 이거 눌러볼게요. 누르면 정보도 쭉 나오고 물맛 때문에 하는 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좀 쉽게 써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수초로 가고 싶다. 뭐 정경 수초를 눌러볼까요? 눌렀을 때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수초들도 다 판매하죠. 그렇죠. 저희가 수초들은 이렇게 또 이제 뭐 부족 현상에 대해서 정상 잎의 모습, 칼슘 부족하면 어떤 거, 철분 부족하면 어떤 거, 이런 것들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다예요? 뭐 유목수석, 어항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명 뭐 이런 비료 다 있어요. 여기부터. 자, 혹시 이거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없고요. 그냥 아, 그래, 중요한 거 있어요. 중간에 배너 중에 애니멀 TV 돼 있는 거 있는데 테드 디키 함께 하는 거 그거 누르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로 갑니다. 수초는 완벽하게 수중화된 수초들이고요.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 근데 전경들은 여러분 그게 좋아요. 뭐죠? 무균. 무균 수초. 무균 수초는 전경은 무균 수초를 판매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후경은 아직까지 그 잘 안 자라거나 이럴 수 있어서 수중화된 게 좋거든요. 근데 단 달팽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역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좀 요새 좀 많이 이렇게 좀 안 했었는데 실시간 방송도 이제 조만간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바쁘던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테드가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좀 끝나서 한 6개월 했죠. 저희 뭐 아시겠 7개월. 6-7개월 했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것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또 따로 개인적인 본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약간 뭔가 DK만 나오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따로 올리지 못하는 그 메가스터디 LEI 영상은 그리고 SBS 영상은 잘 찍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맨날 자주 봤죠. 근데 영상에 유튜브 영상에만 안 나올 뿐 궁금하신 분들이 혼자 있었거든요. 부산 가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뭐 얘기도 없이 갔어요. 네, 맞아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스튜디오 촬영도 많고 그리고 스튜디오의 어항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는 조만간 보여드릴게요. 올려드리죠, 뭐. 아무튼간 뭐 홈페이지도 이제 조만간 오픈을 할 거고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이 오픈이 돼 있으려나요? 네. 아마? 네. 돼 있으려나?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보신 분들은 오픈이 됐으니까 바로 가셔도 됩니다. animallo.kr 네. A-N-I-L-L-O 지금 갑자기 토할 것 같아요. K-R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모든 용품과 뭐 생물 뭐 이런 거 다 판매하니까 어항도 그리고 생물 특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다 있지만 생물 특화된 곳 고정구피, 금붕어, 그 다음에 열대어들, 거북이 뭐 이런 거 다 새우, 수초 이런 거 해서 생물 특화된 곳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늦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온대도 정말로 이제는 이렇게 좀 늦게 하지 않을 테니까 꼭 약속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조금 저희한테 좀 뭐라 그러죠? 실망하시거나 이러신 분 계시면 진짜 이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늦지 않게 빨리빨리 응대도 빨리빨리 해 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이제 다시 연 지 얼마 안 됐기 이제 다시 열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뭐 액박이 뜬다거나 뭐 내용이 좀 틀리다거나 그런 것들을 제보해 주시면 카페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입니다. 인스타. 인스타 DM이나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적립금을 더 드리든지 뭐 이런 재보금. 재보금. 좋네요. 저희가 최대한 잘 준비하긴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또 실수할 게 있잖아요. 좀 이런 또 쇼핑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온라인 담당자 분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좀 해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배송팀이랑 온라인 그 담당자님 엄청 목소리 좋아요. 착하고요. 그래서 잘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오픈이에요. 준비 오래 했는데. 오케이. 가장 기대하실 거는 제 생각에 유튜브 프리미엄이 아닌가. 진짜 그거 재밌을 거예요. 본인만 여러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내는 금액 대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난인데 또 진지하게 이거. 그래요?
누가 뭐 본인만 기대한다 왜? 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네. 요즘에 계속 이런 좀 딱딱한 주제를 많이 다뤘어요. 인터뷰나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저희가 생물 채널이잖아요. 네. 생물을 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아, 네. 같이 보고 얘기 나누시죠. 예, 예. 그리고 라이브도 좀 하고 예. 네, 그럼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서 자, 지금까지 물속 친구들 이야기의 테드쌤 뭔 소리야? DK쌤이라고 해야죠. 왜 안 하세요 이거를? 레슨을 할 거였어.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게 해야죠. 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이 아니잖아. 우리 안녕 한 적 없지. 뭐였지? 그냥 끝 아니었어? 아, 맞다. 어, 예. 원래 안녕 이렇게 끝내가지고 예. 지금까지 애니멀로TV의 테드 DK였습니다. 안녕 끝. 애니멀로TV